자, 그래서 준호 단호입니다. 스피킹 다시 보내라 했는데 아직 안 보냈어요. 네? 아, 저 보내. 안 돼, 안 돼. 자, 시작하겠습니다.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자, 이런 거는 요렇게 익혀야 되는데요. 이거 어때? 하고 싶으면 이거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저거 어때? About 저거 어때? How about that? How about that? 그 다음에 또 뭐 점심 먹는 거 어때? How about having lunch? How about having lunch?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뭔가 제안할 때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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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훨씬 나아졌네. 스피킹 열심히 시켰더니. Higher. Okay. High의 뜻은 뭐예요?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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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또 되고 높이도 됩니다. Okay. 이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어떤. 이 뜻일 땐 어찌 날아간다고? 높이 어찌. 어떤 시 어찌 시 되고요. 자, 어떤 시나 어찌 시 뒤에 er을 붙이면 더 높은, 더 높이 이런 뜻이 되어서 뭔가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나 비교할 때. 뜨거운이 뭐야? 뜨거운. hot. hot. 그럼 더 뜨거운 하고 싶으면 더 뜨거운. hotter. 차가운. cool. cold. 더 차가운. cool. 네? c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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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lim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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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climb의 뜻은 climb, 오르다. 오르다. 무슨 시? 하다시. 그러니까 당연히 뭘 붙일 자격이 있고 ing.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 아니면 뭐? 뭐 중인이랑 오르는 중인. 어? 오르는 것. 오르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이름 시로 바뀐 거고요. 오르는 중인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산을 오르는 중인 사람들. 뭐 아니 언제? 아 언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아니야? 어?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 뜻, 오르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로 바꿔서 쓰는 거고요. 이렇게 바꾸면 이름 시, 무엇, 오르는 것. ing 재미로 붙이는 게 아니고 시를 바꾸려고 쓰는 거고 어떤 시나 이름 시로 어떤,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또는 무엇, 올라가는 것. 바로 나오네요. c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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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글자가 소리 안 납니까? climb 뒤에 D가. 그렇죠. D가 소리 안 나죠. 그렇죠. 이게 아, D죠. 아니, 그러면 진짜 BD병 어떡하냐? 어? 이게 D냐? 어? 그렇죠. 언제 BD 구분할래? 몇 학년? 6학년.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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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 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같은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셋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이 되고요. 마운틴 클라이밍. 마운틴 클라이밍. 마운틴 클라이밍. 오케이. 이거 그러면 ing 붙여서 둘 중에 뭐가 된 거야? 오르는 중인. 오르는 중에 산이 아, 오르고 있는 중인 거지. 막 산이 뭐 사람을 올라가고 있어. 사람 죽겠네. 산을 오르는 중. 오르는 중인이죠. 산은 산인데 어떤 산? 오르는 중. 그렇죠. 산이 뭘 올라가는데 사람을 올라가고 있어.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있어 산이. 산을 올라가고 중. 아 그렇죠. 산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산. 무슨 네. 올라가는 중이냐? 뭐는 올라가는 중이 오르는 것이지.
등산이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무엇? 그러면 오르는 중인이겠냐? 오르는 것이겠냐? 오르는 것이요. 넌 어떤 니라고 좋아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등산을 좋아한다 이럽니까? 너 어떤 니라 그래? 무엇을 좋아하니라 그래? 무엇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산을 올라가는 거, 다시 말해 등산을 좋아한다. 무슨 시 됐어 이거? ing 붙여서 어떤, 아니 이런 뭐 산이 뭘 올라가고 있어? 산이 사람을 뭐 밟고 올라가고 있냐? 오케이, 그다음 to climb. 이번엔 하단 씨 앞에 뭐 쓰기? to를 쓰면 몇 가지? 네 가지. 오케이, climb의 뜻은 그 오르다. 오르다인데 to 붙이면 뭐가 될 수도 있고? 오르는 것. 오르기 위하여 오르기 위한 올라서 오케이. 그래서 오르는 것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어떤 그래 이름 이건 무엇이니? 펜 무슨 시 이름 시 나 오르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 다음에 오르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산을 올라가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산을 올라가기 위한 시간. 오케이. 뭐뭐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산을 올라가서 피곤하다. 왜 피곤하다고? 왜 피곤하다고? 산을 올라가서 피곤하다고요. 하나씩 앞에 to를 쓰면 무엇, 왜, 어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고 그 우리말 뜻은 뭐뭐 하는 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기 위하여, 올라가기 위한, 올라가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운틴. 오케이. 마운틴이 아니고요.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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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운타인 아니고요. 마운틴. 마운틴. 마운틴이 아니고 마운틴. 마운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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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하이의 두 가지 뜻은 높은 하고 높이. 하이 마운틴 하면 뭐야? 높은 산.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시야? 높은 아예 어떤 시? 어떤 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봐. Fly high. Fly high 이건 무슨 뜻일까? 높이 날다. 오케이. 어찌 난다고? 높이 날다. 오케이. 이 뜻으로 쓰이면 어찌. 높은이면 어떤이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Mount Everest. 이게 이거를 줄여서 쓴 거야. 이렇게 쓰려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이거랑 이것만 쓰고 뒤에다가 산의 이름 쓰고. 그럼 백두산은 뭐라고 하겠어요? Mount 백두산. Mount 백두라고 그러겠죠. 백두. About. Okay, about은 1번 뜻이 이거고 2번 뜻이 이거다라는 얘기입니다. about의 두 가지 뜻? 몸에 대해. 몸에 대하여. 대략. 뭐뭐쯤, 약. 무슨 뜻이 될지도 마찬가지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되고요. There. 이걸 이상하게 읽더라고, 스피킹에서. There. There는 day랑도 관계 있고 them이랑도 관계 있죠. they의 뜻은 그들이 라는 뜻이고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there의 뜻은 그들의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 them의 뜻은 그들 그들을 그들에게 라는 뜻이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얘는 뒤에 어떤 물건이 오고요.
읽어볼까요? 대역하. 대역하가 뭐예요? 그들을 참. 예, 얘는 하다시 뒤에 오고요. 읽어볼까요? I like them. I like them. 누가다? 내가 좋아한다. 누구를? 그들을. 오케이.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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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y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Heavy. 계속해서.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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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지금 high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 Higher. Higher가 있었고. 그다음 highest. 얘가 어떤 시 뜻만 얘기하면 얘 높은이었고요. High. 얘는 뭐였어? 더 높은. 더 높은. 뭔가 비교할 때 쓰는 거고. Highest의 뜻은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그래서 이런 걸 보곤 최상급이라 합니다. 최상급. 최상급. 얘를 보고는 비교급이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원래라고 해서 원급이라 합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어떤, 더 어떤, 가장 어떤. High, higher, highest. other thing. Other 뭐? Other things. 왜 thing이라고 그러냐? Other things인데. Other things. Other의 뜻이 다른이고요. thing이 것, 물건, 사물. 근데 s 붙였으니까 것들, 사물들, 다른 것들. Other things. Other things. But turn.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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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아 됐고요. Bottle. Bottle. 옥소진. 옥소진이 됩니까? Oxygen 안 그래?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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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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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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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정확하게 끝까지.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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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소리를 글자로 바꿀 때 T를 안 빼먹을 거 아닙니까? Light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Light. 소리 안 나는 GH. Like, 흐트 아니고 Light. Light.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be full of. Be full of. Be full of. Trash. 아이고야. 잠깐만요. Be full of. 쓰는 방법. 이거 보세요. The bottle is full of water. 그 무슨 뜻일까요? 그 병 안에 물이 가득 찼다. 그 병이 채워져 있다. 뭐로 채워져 있다? 물로 채워져 있다. 그 병은 물로 채워져 있다. The bottle is full of water. The bottle is full of water. 오케이, 계속했어. Try야?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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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 A. 어? A. Trash야? 어?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 뭐 중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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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애들 Try 하고 She 됐네, SH. Trash. Trash. 오케이.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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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누구 한번 읽어볼까? Leave. I like.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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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이지? Leave. 몰라요? 살다 아니었냐? 아. 어? 네. 어? 초등학교 6학년 Leave가 살다인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헤이 클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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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소리 안 나요? 그 비요
비가 소리 안 나죠. 왜 또 D라 그러지 왜? 오케이 수고했고요. 수기 시험 잘 치세요.